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오늘 저 여기 총 쏘러 왔어요. 여기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라는 곳인데 여기 클레이 사격하고 그 다음에 실탄 권총 사격하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총 쏘러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죠. 고! 실탄 사격장, 권총, 클레이 사격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네. 뭐, 플레이랑 전투소총 두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네, 둘 다요? 그러면 소총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소총은 무거워서? 네, 네. 힘들어요. 바로 하고 저거 오시면 돼요.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실탄 관련해서 총을 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나도 신분증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왠지 내가 더 잘 쏠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쏠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 안내 표지판이 있었으면 좀 더 쉽게 타왔을 텐데. 이건 진짜 방탄복인 것 같아. 만져볼래. 사격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저 군대 있을 때 보고 안 해봤죠. 지금 처음이세요? 네. 이 총기 이름은 흔히 말씀하시는 M4 아시고 아니에요? M4 몰라요. 기발하게 착용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쏘시면 되세요. 오! 오, 대박! 오랜만에 보시니까 어우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와, 와 장난 아니 원래 이래 오빠? 대박이다. 와 전쟁은 내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어 감회가 너무 세다. 어, 나 진짜 놀라. 나는 이 정도 클 줄 몰라. 전투소총 체형을 맞췄어요. 지금 10발을 쐈는데 10발 쏘는 동안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몇 개 맞췄는지 볼 수 있어요? 네, 아마 저희가 남성분들은 거의 다 맞추세요. 팟캣은 다 들어갔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다 들어가시네요. 어디에 맞췄냐가 중요한 건데 네. 1차적으로 전투소총 사격은 너무 흥분되게 맞췄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자 이제 2차로 클레이 사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플레이 사격을 처음이죠. 자, 플레이 사격은 이쪽에서 3번 레인에서 접시가 나가실 거거든요. 아 나는 저와 함께 접시가 하나 딱 나갈 거예요. 이거는 플레이는 소총과 다르게 이쪽을 조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접시를 좀 더 명확하게 맞춰 쓰셔야 됩니다. 거의 조준이 아니라 감으로 쓰시는 게 더 많아요. 자, 자, 운전된 겁니다. 자, 조준하시고요. 자, 아 라는 소리와 함께 조준할 때 말씀해주시면 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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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맞으시거든요. 어! 아, 됐다. 아! 자, 처음 쏘시는 분들은 10발을 못 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5발도 못 쏘시는 분들. 계속 위에 쏘시고 위에 맞춰서 살짝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봤어? 어? 봤습니다. 어때? 오, 잘했습니다. 오늘 처음 쐈는데 25발 중에 13발 맞췄어. 오, 잘했어. 되게 못 맞추는 것 같았는데? 미리 넘네. 아, 처음에는 되게 많이 타켓에서 벗어났는데 몇 번 쓰다 보니까 약간 감을 잡아가지고 아마 다음엔 정말 특전사 나오는 걸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시합을 해볼 거야, 이거. 신났어 또. 여기 서바이벌 경기장도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아놔서 내부는 구경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위에서 전체적인 모습만 살짝 볼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보러 올라왔습니다. 우와, 친구들이랑서 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와, 재밌겠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자, 이렇게 전투 소총과 그다음에 클레이 사격 체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흥분돼요. 남자들의 로망. 너무 흥분돼요. 진짜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심장 박두수가 계속 두근두근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뭐 일상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한 번쯤 방문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사격하시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다 날라갈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사격 체험을 하고 완전 업된 하이아빠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여가 생활 하세요. 아재들 다 일로 오세요. 모이세요.